지난 주말 포트무디 지역의 호수에 빠져 거의 익사할 뻔했던 14세 소년이 구조되었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포트무디 경찰은 지난 토요일 오후 4시경 사사맛 호수에서 물에 빠진 후 의식이 없다는 소년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위 사람들과 메트로 밴쿠버 공원 직원들이 무반응의 14세 남성을 호수에서 끌어내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과 소방관들의 치료를 받은 뒤 10대는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되었는데요.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성명에 의하면 당시 청소년은 가족과 함께 호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상한 정황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사고 발생 당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해변에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회고했습니다.